교회를 두 번밖에 안 나왔었어요. 맨 목사님이 전화하고 해도 싫다고 싫다고. 나는 하나님 보기 전에는 안 갔거든요. 근데 갑작스럽게 어제 그저께 밤에 12시에 텔레비 보고 자려고 이렇게 부를 거고 이렇게 눈을 감으니까 처음에는 하늘나라가 하늘이 파랗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그 사진으로만 봤지 하나님 저기를 모르거든요 그거를.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보여 그냥 보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눈을 또 떠봤어요. 눈을 뜨면 안 보이더라고요. 또 눈을 감으면 또 보이고 하늘이 보이더니 하나님이 또 보이더니 또 나는 그랬어요. 여기저기 저 말도 못하고 저기 하긴 하는데 또 어린 애들 미국 애들이 보였다고 내가 그때 천사님이라고 그러네요. 천사님이 보였는 거라고. 근데 애들이 그 외국 애들이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이쁘고 저기인데 이렇게 칭칭칭칭 이렇게 붙어서 앉았더라고요.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보이고 눈 뜨면 안 보이고 보이고 그때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. 그렇게 안 봤어요. 근데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교회도 옛날에는 다녔었어요. 그랬는데 믿음도 안 오고 뭣도 안 오고 막 저기 하니까 그만 말았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전화해갖고 전화도 피해불고 만나지도 않고 와도 못 오겨오고 집을 펴버려요. 그렇게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번에 목사님이 와서 집에 와서 저기도 하고 해서 한번 와봤었어요. 그냥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와봐가지고 두 번째 여기 나와서 그 저기 다음에 이틀 저녁에 잤는데 그렇게 꿈도 아니죠.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눈을 저기 하고 뺀 정신에 눈을 감으니까 그거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또 뜨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계속 보고만 있는데 잠들었더라고요.